공사. 자, 장용은 어디? 백곡과 전상 장골득이죠. 선을 거서 중간 부위. 중간 부위. 그죠? 중간 부위로 어디로? 중간 부위로. 자, 그 제가 많이 봤어요.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배꼽과 전상장골부의 선을 긁으면 요런 선이 만들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손도 뭐냐면 요렇게 갖다 놓고 요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. 장요근이 건드려질 리가 없죠. 자, 요렇게 해서요. 선을 긋어서 요 지점에서 복근이 요렇게 있잖아요. 복근하고요. 복직근하고 외복사근처, 내복사근처 사이. 그 사이로 척추 쪽으로 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야지 만져줄 수가 있는 거예요. 만져줄 수가 있는데. 자, 지금 이제 그렇다. 그러면 이제 만져가지고 그 앞통으로 보세요. 앞통으로 처음에 딱 눌렀는데 무지무지 아파한다. 무지무지 아파한다. 두 번째는 뭐예요? 눌렀는데 중간 정도 아파한다. 세 번째는 눌렀는데도 별로 안 아파한다. 이렇게 되잖아요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요거를 이제 또 좀 세밀하게 하면은 손을 갖다 대고 좀 더 보니까 바로 너무너무 아파한다. 그죠? 이거는 중간 거예요. 중간 거. 중요한 거예요. 장요근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? 장요근은 이런 일반적으로 이렇게 빙글하든가 이런 데서 있잖아요.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세가 틀어지거나 있잖아. 골격 변화가 왔을 때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. 그렇기 때문에요. 그 컷에서부터 딱 만졌을 때 장요근이 부어가지고 너무 아프다 그러면 이건 중요한 거예요. 중요한 거. 오래 걸리는 거죠. 근데 중간 정도 들어가서 눌렀었는데 그냥 중간 들어가니까 아 이렇게 한다. 그럼 그건 이제 중간 정도 레벨인 거죠. 중간 정도 레벨. 근데 깊이 들어갔는데도 이제 그래도 깊이 들어가요. 깊이 들어갔는데도 많이 안 아파요.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잘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. 잘 다닐 수 있는 거고. 아까 그 분할하라고 그랬죠.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? 눌렀는데 저 깊이에서 만져지고요. 하나도 안 아프대요. 근데 아프대요. 그럼 뭐라고? 다이도 그렇죠. 요방형근 척추 주위 근육. 뒤에서 해결하는 거죠. 뒤에서. 그래서 앞으로 눕힐 게 있고 뒤로 눕혀서 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. 아셔야 되는 거예요. 요거를 보겠습니다.